저희 팀은 광합성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에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양분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먼저 알을 보시면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이는데요. 그것들이 모두 엽록체입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가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색 속에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보시다시피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방출됩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빛의 색이, 둘째는 이산화탄소 농도, 셋째는 온도입니다.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도 증가하다 어느 한계가 되면 일정해집니다. 하지만 온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 어느 한계에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일단 처음에는 포도당이 생산되고 포도당이 곧 녹말로 바뀝니다. 녹말로 바뀐 양분은 또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양분이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을 이용하여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등의 식물에 생장을 합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은 당근과 고구마는 뿌리, 사과는 열매, 감자는 줄기에 수장됩니다. 이렇게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됩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은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입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뀌고 설탕의 형태로 체관으로 이동합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으로 식물이 생장합니다.